멀티 클라우드 기반에서 노코드 개발 플랫폼이 배포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클라우드는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이노그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였으며 상위에서 호환되는 SaaS는 앱스피드 마이앱스입니다. 시연 시나리오는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먼저 프로젝트를 등록합니다. 깃을 통해 소스 코드가 관리됩니다. 도커 허브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단위의 도커가 생성되고 배포됩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 있는 도커를 관리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생성했습니다. KT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생성했습니다. 이노그리드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생성했습니다. 둘째, 자원 생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기 위해서 노드별 YAML을 구성하고 이 YAML은 각 클라우드 환경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액션 스크립트는 깃에 있는 액션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스 코드가 배포되면 도커를 생성하고 허브에 배포합니다. 그리고 개발 서버에 배포하고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를 통해 업데이트된 도커를 배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파이프라인 배포입니다. 소스 코드 수정 후 자동 배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간단한 버전 체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소스 코드 1135 버전을 수정하고 깃을 통해 배포하겠습니다. 깃으로 푸시하기. 푸시와 동시에 액션 스크립트가 자동 실행됩니다. 모든 과정은 액션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랙에서 복잡한 배포 과정은 알림이 오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넷째, 각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 후에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러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KT 클라우드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이노그리드 클라우드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배포 후 마이앱스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노그리드 클라우드에 배포된 마이앱스 화면입니다. 플러그 패스트 배포 1135 버전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 배포된 마이앱스 화면입니다. 플러그 패스트 배포 1135 버전입니다. KT 클라우드에 배포된 마이앱스 화면입니다. 플러그 패스트 배포 1135 버전입니다. 슬랙을 통해 정상적인 배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정상적인 배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단일 소스 코드를 수정, 배포하는 과정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다섯째, 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이노그리드 클라우드의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되는 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 클라우드의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되는 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컨테이너를 통해 사용되는 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노코드 개발 플랫폼 앱스피드 마이앱스가 잘 이식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고객관리 KT 앱을 만듭니다. 마켓에서 직원 명단 폼을 설치합니다. 폼을 다른 앱으로 복사 메뉴를 통해 배포 파일을 생성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동하여 생성했던 배포 파일을 설치하면 KT 클라우드에서 사용했던 직원 명단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앱스피드 마이앱스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해당 앱을 익스포트하여 원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이식성을 자랑합니다. 이것으로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노코드 개발 플랫폼 시연을 마치겠습니다.